오늘은 영어 포기한 자, 영포자인 제가 어떻게 미국 공무원까지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포기했었어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데 영어를 못하는, 영어 공부 열심히 하는데 영어 성적이 안 나오는, 영어와 저는 물과 기름처럼 합칠래야 합칠 수 없는 그런 사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항상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멋있고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하다 보니까 영어랑 크게 접점이 없더라고요. 영어와 저는 계속 이 평행선을 그리며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뭐 인연이 어쩌다 보니까 미국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말수가 정말 적은 미국 남자와 미국 생활을 7년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오형제를 계속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고 집에서만 했었죠. 외출은 밥 먹는 거나 아니면은 쇼핑? 그리고 산부인과에 가는 그런 생활만 했었는데요. 남편도 좀 내성적인 성격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7년이란 미국 생활이 아웃사이더 같았어요. 항상 나는 주류에 속하지 못한 아웃사이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 뭐 친구가 많아서 이렇게 막 어울리고 또 저렇게 어울리고 그렇게 시간을 갔다면 그래도 조금 낮게 생각할 수도 있었으려나? 그냥 하이 이 정도? 짧게 뭐 안부 정도 묻는 정도? 그런 사람 정도만 있었지. 영어를 좀 못해서 주눅도 많이 들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인종차별처럼 더 느껴졌었고 또 타향사리의 서러움이 더 느껴졌었어요.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저는 내 전문적인 방향으로 열심히 살았을 텐데 또 많은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을 텐데 미국에서는 뭐 내가 학교가 어디에 나왔는지 내가 무슨 전공을 했는지 제가 어떤 일을 한 사람이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고 말할 기회도 없고 용어도 안 되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고 그런 생활을 7년을 보내고 나니까 나도 미국 사회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항상 이렇게 아웃사이더로 있지 않고 그런 사회성에 한번 소속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미국에 7년 있는 동안 출산도 했었지만 제가 재택근무로 작은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미국에 간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구매대행 비즈니스를 했었거든요. 한국하고 미국 이런 구매대행을 했었고, 또 미국 내에서도 이베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했었어요. 꽤 괜찮은 성과를 올리면서 있었거든요. 좀 많이 바쁘게 지냈어요. 아웃사이더 같았지만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 어느새 7년이 다 되어 갈 때쯤에는 저도 모르게 기가 트여 있더라고요. 그렇게 들리지 않던 영어들이 그냥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영어를 공부할 시간은 없었어요. 아이 돌보랴, 뭐, 남은 시간은 재택 비즈니스 하랴, 전혀 시간이 나지 않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때였는데, 크게 노력하지 않고 회화를 나름 편하게 할수 있고, 기가 트이는 방법을 저는 제 경험에서 배웠거든요. 그거를 곧 다음 비디오에 업데이트 할 거예요. 또 그렇게 한국을 들어왔는데 제가 한국에 와서 미국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영어는 그렇게 잘하지 않지만 공무원에도 급이 있잖아요. 저는 제일 낮은 급으로 해서 한국에서는 대학원 나왔죠. 그리고 직장 생활 많이 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재택 비즈니스도 했으니까 그 정도 기본적인 업무는 충분히 이해할 거다. 저는 뭐 자신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공무원에 지원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되게 천천히 될줄 알았는데 갑자기 우체국에 3개월 임시 공무원이 된 거예요. 너무 좋고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이었기 때문에 제가 한국말하고 영어도 한다는 그런 게 유리하게 적용이 됐었던 것 같아요. 7년 동안 출산과 육아만 했겠다. 진짜 집을 나와서 있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거기 일하시는 분도 너무 유쾌하시고 즐거웠어요. 그렇게 3개월을 끝내고 또 저는 하나 경험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면접을 보고 오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미군 부대에 있는 병원의 원무과였어요. 원래 저는 한국에서도 뭐 면접 보거나 일 지원하거나 뭐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았거든요. 붙고 떨어지고를 떠나서 집에서만 아이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나온 자체가 너무 신났었어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 좋게 작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면접 날이 돼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있었죠. 저는 대학원 또 제가 용기로, 아이디어로 저는 합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게 제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제 장점이고. 드디어 면접 날이 와서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이 6명이 왔는데, 저는 한국 사람, 나머지 4사람은 완전히 미국인.
또 한 사람은 스페니쉬계 미국인이었어요. 다 영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그냥 영어만 잘하는 그런 미국 사람이었어요. 저는 조금 놀랬었어요. 저만 한국 사람이어서 제 차례가 와서 면접을 봤어요. 저는 웃으면서 들어갔죠. 면접에 들어갔는데 여섯 분이 계셨었어요. 한국 분한 분,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다 완전 미국 분이셨어요. 그 중에 면접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우리 일이 반복적인 일이 계속되는 날이 있다. 그때는 힘이 들 거다. 그때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다 영어를 했었습니다. 저는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멀티미디어 학과를 졸업해서 정말 아이디어를 계속 짜고 그런 일을 해왔었다. 그런 일도 재밌지만 저는 그런 일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심플한 일도 좋다. 심플한 일을 하면 장점이 있다. 머리를 안 써도 된다. 저는 아주 좋습니다. 라고 했어요. 저와 같이 면접 본 다섯 분들은 아마 세련되게 멋있게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좀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다들 막 크크크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또 질문은 고객이 왔는데 한마디로 되게 진상짓을 하면 넌 어떻게 하겠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화를 냈는데 내까지 화를 내선 되겠냐? 그리고 제가 아이가 다섯이지 않냐? 이런저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어서 저는 이해심이 너무너무 많아졌다. 저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말만 하고 나면 다들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하이라이트, 마지막 질문이 있었어요. 그 면접관 분이, 그럼 우리들한테 바랄 사항이 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이펙트 있는 한마디를 했죠. 뭐라고 했냐? 그런 말씀은 저 뽑고 나서, 저 뽑으시고 나서 물어보세요. 저 뽑으시면 그때 제가 근무하면서 첫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다들 막 웃으시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제가 한 여섯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다 여섯 번다 유쾌하게 다 웃으셨어요. 여섯 질문을 끝난 다음에 제가 필살기를 준비했죠. 제가 가방에서 오영재 사진을 딱 꺼내고 이봐라, 난 오영재 엄마다. 못할 게 없다. 나를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막 박수 치면서 막, 알겠다고, 알겠다고 이렇게 하면서 훈훈하게, 유쾌하게 마무리를 했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출근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팀의 팀장님이 흑인 여성분이셨어요. 그때 면접관으로 계셨죠. 그분이, 너 그거 아니? 네? 이러니까. 너 그때 여섯 명이 본 면접에서 너 1등 했었다? 사람들이 너 너무 유쾌하고 재밌다고, 저 사람은 꼭 뽑아야 된다고 다 그랬어. 그래서 너 면접 1등 했었어. 그러냐고 막 유쾌하게 웃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포기한 영포자에서 미국 공무원을 도전해서 면접 수석 1등을 한 그런 사람입니다. 제 능력의 60%는 도전을 겁내지 않고 유쾌하게 일을 해나가려는 그런 마음? 그 60%가 제가 실력이 부족하고 영어도 부족하고 상황도 부족해도 제가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은 제가 큰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 어떻게 영어에 기가 트이고 또 영어 회화를 나름 편하게 할수 있게 됐는지 그 꿀팁을 제가 다음 비디오에 올릴 거예요. 기대해 주세요.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